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보! 갑자기 숨이 쏙. 아! 여보! 어쩌다가 정신을 잃으셨습니까? 그게요. 환자분이 어쩌다 정신을 잃으셨냐고요? 부부관계를 하다가 그만. 네? 남편 김병수 씨는 성적인 능력 차이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아내 이지연 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자요. 완전히 사람 잡는 여자입니다. 1년 반 동안 거의 매일 저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아, 저 유치원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좀 그렇죠. 괜찮아요. 전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남자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좋더라고요. 상학적으로 보나 사주로 보나 영락없는 옥녀상이다. 옥녀. 옥녀요? 자네 나이도 있건데 괜찮겠어? 아이 아저씨 참 걱정도 팔자시네. 제가요 별명이 원래 변강쇠예요. 변강쇠. 장난삼아 본 사주였기 때문에 그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우린 곧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일찍 들어왔네요. 아 당연하지. 우리 이쁜 와이프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안 그래? 아 오자마자 왜 이래요? 너무 맛있다. 진짜?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너무 이뻐서. 아니 왜 이래요? 밥 먹다 말고. 아, 저... 어떻게 많이 젖었네. 미안. 어떡해. 이리 좀 와봐. 아, 그래? 왜 그러는데? 저 장미꽃 예쁘죠? 저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꽃병에 장미꽃이 들어있으면 우리 둘이 사랑하는 날이에요. 아이 우리 자기 귀엽기도 하지. 어떻게 그렇게 깜찍한 생각을 했을까? 응? 매일매일 잠자리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 엄마 말이 딱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너희 아빠가 일평생을 딴 여자 치마 폭에서 놀아난 거 아니여. 됐어. 아빠 여긴 그만해. 좌우간 넌 이 애미 꼴 안 달려면 자려 이 집에야. 요즘 신혼티 너무 내시는 거 아니세요? 이런. 자자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거국적으로 건배 한번 하자고. 오늘 한번 신나게 먹고 죽어보자. 응?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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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셔. 다음은 부부 생활에 아주 안 좋아 이 친구야. 아이고. 아 그러면 오늘 하루쯤 쉬지 뭐. 어? 새털같이 많은 날. 아 꼭 오늘만 날인가? 왜 술을 많이 마셨대요? 오늘 저 우리 팀 회식 있었거든. 여보, 오늘 우리 하루만 쉬면 안 될까? 호텔가 어딨어요? 나한테는 중단 없는 전직뿐이에요. 그제서야 전 아내가 보통 여자랑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사람은 절 더욱 놀라게 했죠. 어때? 결혼하니까 좋아? 응, 재밌어. 나 너한테 줄 거 있어. 야, 내 것도 받아. 부부 생활 가이드야. 원래 신혼 땐 다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래? 아, 뭐 이런 걸 같이 보자 그러고 난리야. 똑바로 안 보고 뭐해요. 잘 봐야지. 이따가 실습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자꾸 해야 늘어. 허기야, 요즘 남자들은 성에 대해서 쑥맥인 여자보다는 잘하는 여자를 더 좋아한다 하더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요가해? 아니. 아니 그럼 뭐 하는 거야? 책 보고 연구하는 중이에요. 무슨 책? 부부 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동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당신도 한번 해봐요. 뭘 해, 애기야? 아 왜 이래? 아 왜? 아, 왜 이래 정말? 벌려봐. 아 하지 말라니까 지금. 벌려봐. 아, 이 여자 갑자기 왜 이래? 잠깐만. 여보, 뭐예요? 저기 장미가 삐뚤어져가지고.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석 달째가 지나자 전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차라리 나 마누라한테 솔직히 얘기할까? 힘들다고. 가뜩이나 늙은 신랑 티낼 일 있어? 그리고 그렇게 세파랑 마누라랑 결혼하면서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어? 근데 마음은 변강쇠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냐고. 자네 그 보약이라도 좀 먹어보는 게 어때? 사슴피며 생사탕에 좌우간 정력에 좋다는 건 죄다 집어넣은 특제 보약이야. 나름대로 보약도 먹어봤지만 집사람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약발에도 한계가 있나 봐. 아 그래. 이번 부산 출장 말이야. 자네가 가면 되겠다. 가서 거래처 사람들하고 미팅만 잠깐 하면 되는 거니까 저녁 시간은 자네 마음대로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나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그래. 당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왜 장미가 내 송이야? 어? 며칠 걸렀잖아. 출장 갔던 3일에다가 오늘 것까지 내 송이. 3박 4일 출장 갔다 온 다음에 그날 밤 저 꼬박 샜습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임신을 했겠어. 당신도 아이 빨리 가져서 좋아했었잖아. 집사람이 임신한 기간 동안은 정말 편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잠을 안 잔대? 눈치도 없이. 응? 아니 왜 애를 그렇게 못 지어서 안달이야? 어? 민아야 자기 싫으면은 안 자도 돼. 아빠랑 밤새고 놀자. 자 케겔 운동 다 아시죠? 쪼이고 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운동. 하루에 300번만 하면 완전히 처녀적 몸 된대요. 아우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아유 아유. 애비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저 애미는 미나랑 나랑 안방에서 자잤구나. 네. 오케이. 어머니 아저씨 뭐 어쩌려고 그래?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저리 가 저리 가. 아이고 아니 얘가 아니 얘가 이거 자다 말고 어딜 갔어? 어? 애미야 애미야 애미야.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게 말이야 애를 하나 낳고 나서는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변화? 여보 당신 차? 여보 아 왜? 당신 미쳤어? 아니 옷걸이 이게 뭐야? 빨리 안 벗어? 어? 아이고. 걱정 말아요 얼른 벗을 테니까. 뭐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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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당신 뭐야? 여기 왜 들어와? 어? 아 이 사람 진짜.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와라? 에이 진짜. 아, 아 어떡해? 괜찮아? 아우, 아우, 몰라 어떡해 어떡해. 아이 그러길래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랬어. 아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난 목욕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게 누군데? 어? 뇌진탕이라도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병원 취침 시간이 몇 시야? 밤 되면 의사들 회진 안 돌지. 그건 그렇지. 근데? 어제도 걸렀고 해서.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다시 미쳤어? 아유 뭐 어때? 1인실이라서 우리밖에 없는데 뭐. 아 다시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취침 맞을 시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고. 여보 괜찮아? 여보 괜찮아? 전 정말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우린 스트레스만 쌓여갔죠. 요즘 정말 왜 그래? 내가 싫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나 자꾸 피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몸이 힘들어서 그래, 정말이야. 살아가기 싫은 거라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아니, 당신은 밥 먹고 맨날 그 생각만 하냐? 협심증에 당뇨 증세까지 있습니다. 식욕법뿐만 아니라 과다한 운동이나 부부관계 같은 건 당분간 자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협심증하고 당뇨까지 있다고 당분간 부부관계 자제하래. 오케이. 할 수 없지 뭐. 빨리 낫는 수밖에. 아내가 이해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별 차도가 없자 집사람은 눈에 띄게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여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아, 그냥 대충 먹어요. 어제 미나가 보채는 바람에 장을 못 봐서 그래. 오케이. 아, 여보, 이 와이셔츠 단추 좀 달아주라. 아,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 화를 내고 그래. 알았어, 그냥 입고 갈게.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부부관계를 안 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취미생활을 찾아 해본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편입니다. 아니,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말이야. 자네가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은 어디 딴 데 가서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아줌마들만 가는 나이트클럽까지 새로 생겼대잖아. 그래? 여보. 여보. 응? 여보. 여보. 이런 씨. 당신 언제 왔어? 당신 이 시간에 애까지 데리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다른 남자 만나다 온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남편 구실 제대로 못 해주니까 다른 데서 풀겠다는 거 아니야? 괜한 자격지심에 그러는 거 같은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이라는 여자 남자 없이는 하루도 잠 못 자는 여자 아니야? 근데 그런 여자를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 나 지질이 못난 남편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엄청 쌓여. 됐어? 뭐야? 당신 정말 너무해. 미나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핸드폰도 안 되고 나 혼자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어, 여보, 난데 오늘 나 야근이거든. 늦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먼저 자.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편입니다. 남편이 오죽못났으면 집사람이 그런 짓까지 하겠나 싶어 전 너무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정말 바람이라도 나지 않을까 싶어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전 마지막 방법을 택하기로 했죠. 어머, 웬일이야? 장미꽃을 다 사오고? 오늘 나 병원 갔다 왔거든? 의사 선생님이 나 많이 좋아졌대. 정말? 당신 그 꽃병 어딨어? 어? 오늘 이 꽃 다 꽂아. 참, 당신도. 약간 겁이 나긴 했지만 아내와 저 둘 다 행복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오늘 일찍 들어와요. 당신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놓을 테니까. 알았어.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에 전 모처럼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남편의 건강이 좋아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약까지 먹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협심증에다 당뇨 증세까지 있으신 분이 성기능 촉진제를 과다 복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예,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남편으로서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요, 바람 피울 마음 추호도 없었다고요. 근데 남편은 절 무슨 잠자리만 밝히는 여자 취급을 한다니까요. 당신도 나보다 젊고 힘 좋은 남자 만나는 게 더 좋잖아. 여보, 난 당신 사랑해. 내가 앞으로 자제하도록 노력해볼게. 당신 위해서, 우리 미나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두 분에게 4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보시고 서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넘치는 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호 씨. 술 안 깨는 것 같아. 정말 못 말려. 자, 인삼차 마셔. 여기 내려앉아봐. 왜? 왜 이렇게 놀래고 그래? 누가 잡아먹어? 어때? 시원하지? 자려고? 아직 한 분도 남았잖아. 뭐? 누구야? 뭐가? 어떤 여자냐고. 뭐? 시침 빼지 마. 그러니까 뭐야? 너 내가 지금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세 번 안 했잖아. 뭐야?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 하루 저녁에 세 번씩이나요? 예, 그것도 아주 매일 말입니다. 글쎄요, 이거 솔직히 매일 그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초인적인 힘이 아니구나. 아, 바로 그겁니다. 아, 제가 무슨 병강사도... 사람 웃기게 만들지 마.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하는 거야? 그건 신혼 때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고 한 거고요. 이인, 결혼 전부터 저를 호텔로 못 데려가서 안달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뭐 어때? 담담쟁이 결혼할 건데. 그래도 싫어. 존스럽게 굴지 말고 나와. 아이. 옷은 왜 입었어? 안 가? 가긴, 밥 먹고 좀만 더 있다 가야지. 또? 그래. 미쳤어. 세 번씩이나? 나 갈래. 아니, 앉아. 뭐가 어쨌다가 난리야. 참. 짐승 같아. 그건 네가 남자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임마. 이런 정상적인 기능을 억지로 억제하게 되면 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장애? 그가 그땐 무슨 말인들 못하냐? 아니, 신혼 때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 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강호 씨가 달라진 걸 김인경 씨께서는 남편이 정상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할 수는 있었겠네요. 아니, 아무리 신혼 초라도 그렇지 어떻게 매일같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건 언제부터입니까? 시작은 결혼 6개월 정도부터였습니다. 다른 여자 있는 거지? 다른 여자? 그래! 하루에 세 번 안 하면 안 된다더니 요즘은 그녀 잘 때가 더 많잖아. 아, 참. 너 그걸 증거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거 말고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데? 야, 그건 내가 힘들어서 그래. 아, 정말 힘들어서 그런다고. 날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 이거 내가 인터넷에서 뽑아온 자료야. 자, 봐라. 일반적인 부부관계 횟수 20대 일주일에 3-4회, 30대 일주일에 2-3회, 40대 일주일에 1회, 1회, 50대 보름에 한 번. 야, 이게 보통 사람들이야. 어? 나 지금 30대 초반인데 하루도 안 걸리고 한다는 거 그거 무리 아니냐? 이건 자기 말대로 일반적인 거고. 뭐야? 자긴 다른 남자들하고 다르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걸 뭘로 설명할 거야? 그러자 전 아내의 요구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피하게 되더라고요. 안 잘 거야? 끝날란 벌었어. 그만하고 자. 먼저 자. 나 혼자 심심하잖아. 내가 어깨 주물러줄까? 비엑스 내일까지 올려야 돼. 밤새 씨도 몰라. 아직 출발 안 했어? 아, 근데 나 약속 있는데 어쩌냐, 동서하고? 아니, 지금 회사 앞이라고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해? 아, 그래, 미안. 나야! 형님이야, 엠마. 넌 내가 전화 안 하면 문화 인사도 안 울리냐? 야, 우리 소주 한 병 더? 야,
야, 벌써 9시다. 그만 가자. 아이, 자식이 가긴 어딜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 달라니까요. 아유,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취한 거야? 아, 미안, 미안. 진짜. 아이고, 세상에, 놈아. 아니, 무슨 소리 이렇게 마셔. 엄마 오셨어요? 너 왜 엄마한테 소리 안 했어? 어여 들어왔어. 어서 일어나. 들어가. 아유, 들어가. 아유, 얼마나 마신 거야? 옷은 벗고 자야지. 왜 이렇게 목이 타지? 야, 집에 꿀물 같은 거 좀 없어? 오케이. 강호씨! 밤새 끓인 공국이니까 다 먹고 가야 돼. 야 이놈아, 이거 시골에서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그래요? 너 보안이 맨날 술타령인가 보다. 아니 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여. 얼굴색도 안 좋고 그냥 살도 하나도 안 찐 게 꼭 주색 잡게 빠지는 것 같아. 참 맞아. 내가 그냥 시골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이 곰 너희들 다 먹이고 내려가야 되겠다. 엄마 그러세요. 1,000원 내놔. 이야. 엄마 솜씨 아직도 여전하시네요. 아유,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나? 야, 너 들어가 자라. 아니 엄마, 내일 토요일인데 뭐 우리 나 한 판만 더 할까? 그래, 그럼 우리 막판으로 10,000원 빵이다. 좋지. 자, 얘 보약 지어보낼 테니까 잘 챙겨서 먹여라. 네. 아, 며칠만 더 있다 가세요. 집밥 먹기 전에 갈 테니까 서울역까지만 태워다 줘. 아, 엄마. 빨리 와. 자네 말이야, 내일 모레 이틀 그 부산 지점에 좀 다녀와야겠어. 아니, 집사람 예정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놔서요. 부장님,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자네는 지난번에도 다녀오지 않았나? 아, 전 괜찮습니다. 무슨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 야, 자랑스럽게 생각해. 유능한 남편도서 그런 거니까. 가만 보면 나 생리할 땐 멀쩡하게 집에 들어오다가 꼭 생리 끝나면 술 마시거나 출장 가더라. 아, 야. 제발 생사람 좀 잡지 좀 마, 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 뭐야? 밤에 같이 나가서 바닷가에도 거닐고. 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내려가면 지점 사람들하고 늦게까지 술 먹게 돼. 아, 그리고 난 그거 아니더라도 공사 구분 확실히 하는 사람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일부러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출장도 가고 그랬던 겁니까? 아,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 농가 핑계를 다 대면서 절 피하려고만 했어요. 아, 그러니 제 입장에선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요. 잘 샀어? 언니! 나 말고 다른 여자는 사람으로도 안 만드더니. 아니,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딴짓하는 걸 여태 모르고 있었으니. 진달려. 결혼 1년 만에? 형부가? 근데 왜 여태 몰랐어? 아니, 그냥 회사 일로 바쁘다 어쩐다 그러면서 얼씬도 안 하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까 평소하고 좀 달라지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러면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야. 아차 방심하다가 나처럼 되지 말고 미리 조심해. 다른 데로 눈 못 돌리게. 무슨 냄새야? 향수 냄새지 뭐야. 손 먼저 씻고 밥 먹어. 목욕은 밥 먹고 하고. 물 받아놨으니까. 내 등 밀어줄까? 몰라. 어? 아, 지금 일어나려다가 비커한 것 같아. 어디를? 허리. 사상아. 그래서 매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줄 맛이다. 너 무섭겠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냐? 간단해. 애를 가지면 돼. 애를?
그래 임마. 애를 낳아봐라. 마누라가 먼저 싫다 그럴 거다. 그래?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우리 말이야 결혼한 지 3년이나 됐잖아. 근데 아직까지 애가 없다는 거 말이야. 글쎄 뭐 생기겠지. 그래 그런 소리 나을 만도 하겠다. 너 정말 나랑 병원 가보자.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안 낳는 거니까. 뭐? 난 아이 낳기 싫어. 김경아 애 가지면 그때부터 남자들 바람핀다며. 뭐야 그러면은 그래서 일부러 애를 안 가겠다는 거야? 언니가 샘플이잖아. 형부 언니 임신한 다음부터 바람피기 시작했다며. 난 이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 뭐? 야, 의료본 카드 어딨냐니까 회사에서 도장 받아야 되는데. 응? 화장대 위에 있을 텐데. 알게. 이게 뭐야? 뭐냐니까? 신혼초에 먹던 거야. 계속 먹었던 거지? 맞아. 왜? 전 그것도 모르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혹시 김인경 씨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전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부분이 다 사실이었다고요. 몇 시 비행기인데? 9시 반. 그리고 선물 못 필요한지 생각해놔. 알았어. 네, 갔다 올게. 그거 청성들에서 다려보낸 거니까 오늘부터 한 번도 걸리지 말고 먹이도록 해. 근데 어제 속초로 출장 갔어요. 네가 들고 가서 주고 단단히 일로 와. 네? 네. 예, 어머니. 607호인데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본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예요? 제 짐작이 맞았던 거예요. 절 이상한 여자로 보셨겠지만 사실은 이이가 날 속인 거라고요. 그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어쩌다 술집에서 출장 갈 때 만났던 여자입니다. 그렇더라도 부인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과다한 요구와 부담이 되자 전 아내가 두려웠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술김에 어쩌다 만난 그 여자가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갈 때 몇 번 만났었던 겁니다. 아, 인경아 정말 실수였다니까. 날 들어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믿겠니? 너 하는 대로 내가 다 할게. 그럼 각 썼어. 각서? 지금으로부터 또다시 바람을 필 시에는 전 재산을 넘긴과 동시에 이혼에 동의한다. 아, 그래 아, 알았어. 그래 쓸게. 대신에 너도 나한테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어. 뭔데? 애를 안 낳겠다며 약을 먹는 동 절대로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그래 좋아. 약속할게. 아,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게 뭐야? 케이블 TV 보고 내가 신청했어.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다길래. 아니 지금 이거 나보고 입으라는 거야? 못 입을 건 뭐 있어? 누구 보여줄 일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직 뭐 입으면 되지 뭐. 에이.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효과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상하리 많죠. 뭐해? 어? 방금 감춘 게 뭐야? 응?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뭔데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 그게 뭐였는데요? 비약 그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몰래 차나 음료수에다가 다 썼었던 겁니다. 아,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 잠깐만요. 아니, 의사의 처방도 없이 말입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집에서 정력을 다 쓰고 나면 밖에서 바람을 못 피울 거라고 생각해서. 아, 이 정도면 구제불능 아닌가요? 일종의 의부증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당신을 잃을까 봐서.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듣기도 싫어.
전 이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빠 없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요. 임신하셨군요. 네. 아이를 낳고 싶어요. 말도 안 돼. 부인의 행동이 심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두 남편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조정일까지 두 분께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여보. 여보. 아침. 오케이. 제 나이 27, 남편 나이 39에 결혼해서 함께 산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대 차이도 많이 느껴지고 또 성격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아, 이왕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좀 본인한테 좀 솔직해 보시지 그래. 진짜 이혼 사유는 제가요,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잠자리에서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머머, 정말? 니네처럼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한 달에 서너 번도 겨우 할까 말까다. 그래, 넌 좋겠다. 젊은 신랑이랑 살아서. 야, 나 좀 통해. 반갑습니다. 지가 또 바쁘다 그러면서 웬일이니? 누가 신혼 아니랄까봐. 아, 티 좀 그만 내라, 그만 내. 티 내는 거 아니야. 우린 원래 생각인데. 아, 닭살. 지보다 나이 어린 신랑이랑 살면 다 저렇게 되니? 아, 그건 그렇고 여기서 웃고 넘길 문제 하나. 보통 남자가 섹스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그냥 잔다? 그 집은 그런가 봐요. 땡. 또 한다. 자자, 이 집 부부 생활도 적나라하게 다 나왔지만 모두 땡. 정답은 이제 그만 집으로 간다였습니다. 바람 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유, 자주 뵙고 그래야 되는데요. 아이고, 그 말이야. 역시 20대라 수압이 다르긴 다르네. 네, 그나저나 미영 씨 남편분은 나이가 꽤 들어 보이시던데요. 올해 42. 42요? 야, 그 젊은 와이프랑 살기 힘들 텐데. 그 집은 한 달에 서너 번도 겨우 할까 말까래. 도대체 내가 하루에 10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당신 친구들한테 왜 광고하고 다녀? 당신 친구 남편들이 어떻게 남의 집 은밀한 얘기를 다 알아? 기집애, 걔는 남편한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괜한 얘기까지 해갖고서 그냥 남의 집 내분위를 키게 만들고 있어. 아우, 나쁜 기집애. 말 나온 김에 솔직히 말해봐. 당신 남자가 20 다르고 30, 40 엄연히 달라.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쭉 불만 있었어?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냥 친구들끼리 아무 생각 없이 한 소리 갖고. 괜한 자격지심 아니에요? 뭐? 자격지심? 정말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전혀 불만은 없으셨어요?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혼을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정말이라니까 나 진짜 불만 없어. 하면 할수록 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성격은 감퇴된다는 거야. 그러다 니들 부부 아주 안 하는 섹스리스 부부 되면 어쩌려고 그래? 아유, 이게 다 뭐야? 자기 요즘 텅 기운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신경 좀 썼어. 이 여자 이거 혹시 이거 먹여놓고 먹어요, 서. 왜요? 아니, 아까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배가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자기 보약. 어? 아, 가을에 먹었는데 무슨 또 보약이야? 엄마가 해오셨어. 남자들 몸에 좋은 건 다 들어있대. 여보. 여보, 아직 안 자요? 아니, 나 이거 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될 기한인데 밤새야 될 것 같아. 먼저 자. 알았어요. 응, 알았어.
그럴수록 네가 좀 더 적극적이 돼야 돼. 야한 비디오 같은 것도 빌려다 같이 좀 보고. 우리 오랜만에 애들 일찍 재웠는데 같이 비디오나 한번 볼까?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수철래 집 아닙니까? 아, 예, 저기 잘못... 아! 영일이구나! 고등학교 동창인데 20년 만에 통화를 하네. 응? 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아,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나 보군요. 밤늦게 실례했습니다. 여보세요? 왜? 끊어졌어? 어, 어. 아, 야야야, 아, 나 끊어졌는 줄 알았어. 그래, 그래. 아,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야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더라. 야, 어쩌겠니? 응? 그래? 이덕하고 그래? 연예인 그 탤런트 이덕하? 웬일이니? 웃지마 이기집애야. 난 말이야 그 일은 좀 잘 못해도 좋으니까 남편이 돈이나 팍팍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이제 겨우 대리됐는데 쥐꼬리만한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걸리니? 그에 비하면 니네 남편은 부장이니까 벌어오는 월급도 많고 큰 아파트에 중형차에 저축도 꽤 되지? 내 친구 윤정이 알지? 걔 남편이 바람피다 걸렸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넌 그럴 걱정 없어 좋겠다. 뭐야? 아니 그래서 이젠 남이 바람 피는 것도 부럽다는 얘기야 뭐야? 왜 그래요? 사람 말 또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아 들어보고 자식 할 게 뭐가 있어? 뻔한 얘긴데. 아 그래요? 부러워요. 부러워 죽겠어요. 됐어요? 아, 이제 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어? 무슨 수를 쓰든 내가 평강세가 되든 남버가 되든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렇게 나이 먹었다고 우습게 보지 말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다고. 전 그저 제 친구의 얘기를 예로 들면서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부부다. 그림 같은 집은 아니지만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있고 예쁜 애기도 있고 무엇보다 우린 서로 아끼고 사랑하질 않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 사람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또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글쎄. 아이고 둘러대기는 참 잘하네 정말. 박 부장 요새 무슨 일이 있지? 김 부장은 그거 잘 돼. 아 뭐야 그게 문제였어? 야, 아휴 밤이 오는 게 요즘에는 두렵다 못해서 무서워. 아니 저 김 부장이 그쪽 면에서는 프로라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그 비법을 나한테 좀 가르쳐줘. 어? 입사 동기 부탁이니까 내 기꺼이 비법을 전수하겠다. 응? 고맙네. 고마워. 내가 저녁 부탁해. 그래. 우선 술 담배 당장 끊고 운동부터 시작해. 야, 신선합니다. 쭉 드세요. 예, 예. 아, 뭐해? 신선할 때 마시지 않고. 아, 사람 이렇게 비유가 약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아까워서 내가 자네 것까지 다 마셔버렸어. 괜찮지? 어, 응? 괜찮아. 아유, 잘했어, 잘했어. 또 하시죠. 예, 예, 예. 예. 사장님 네. 계산은 친구분께서 하실 거라고. 어, 얼만데요? 한 잔에 15만 원씩 합이 30만 원입니다. 박 부장 예, 또 들릴게요. 박 부장 요금도 내가 단골이라 이거 20% 디스카운트 해준 거야? 이거 사고 싶어서 산 줄 알아? 다 당신 생각해서. 아니 그리고 이거 그렇게 이상한 물건 아니야. 아 저리치 마요. 아 나가지 마. 알았어. 갖다 줄게.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요. 그쪽 집 대단하시던데 비법이 뭐예요?
박일만 씨. 박 부장. 김 부장, 김 부장 여기 웬일이야? 아, 나 저 잘 아는데 후배 의사야. 그냥 지나가다 들렸지 뭐. 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먼저 가니까 볼일 보고 와.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급작스럽게 능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회복되실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바로 전에 여기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 말인데요. 그분이요? 그분은 발기부전으로 저희 병원에서 3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말은 안 듣고 이상한 민간요법만 쫓아하니까 증세가 호전될 리가 없지요. 박 부장님, 웬일이야? 3년이라네. 박 부장! 왜 살아? 가자, 살게, 응? 아휴. 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내 박 부장 도움주려 했던 거 진심이었다는 거. 시작은 나도 그랬어. 한 번, 두 번 안 되더니 어느 날 아주 아예 되질 않더구만. 그러자 아내가 이혼하자더구만. 뭐? 이혼? 예스. 나 이혼한 지 1년 넘었어. 그동안 처자식 먹여 살린다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IMF 겪으면서 정리 해고 당할까 봐 노심초사 마음 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더구만.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야 뭐야? 아니 지들 이때까지 누구든 걸 빼먹고선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왔는데 에이씨. 쫓기는 이 세상을 내 발로 그러니까 박 부장이라도 나처럼 되기 전에 잘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란 말이야. 애는? 버스 자죠. 지금 몇 시인데. 그럼 당신 이리 좀 와봐. 왜요? 어머머. 당신 왜 그래? 오늘 밤 당신 잠잘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말어. 어? 내가 다 확실하게 책임져 줄 테니까. 당신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아, 도대체 뭐라고 온 거냐고! 아니 그게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듣기 싫어요. 당장 원래대로 해놔요. 아, 당장! 아이. 전요 육체적인 접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져드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바로 가정을 좀먹는 좀벌레입니다. 두 분 돌아가셔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신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야? 우리 남편은 토끼 남편이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토끼다. 토끼 남편이랑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 모를 거다.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양심도 없지. 어떻게 그런 심각한 성장애가 있으면서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요. 본인이 그런 증세가 있다는 걸 결혼 전엔 전혀 모르셨습니까? Yes.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줄 잘 몰랐었죠. 저희는 혼전에 단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선보고 얼마 뒤에 바로 결혼했으니까요. You're so sexy. 우리 그만 만나. 나 내일 선봐. 뭐하는 남자야 선볼 남잔? 부잣집 외아들.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지금 펀드 매니저야. 이제 놀 만큼 놀아봤으니까 현모양처처럼 살아보시겠다. Yes. 그동안 즐거웠어? 사진보다 훨씬 이쁘시네요. 오늘은 참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축하한다. 야, 이 대한민국 최고의 순진남 박민국이 드디어 이 유부남 대열에 끼는구나. 어? 첫날 밤 이래서 그런지 정말 떨리네. 사랑해, 여보. 왜 그래요? 미안해. 짧았지? 괜찮아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보죠, 뭐. 당신이에요? 오늘은 어떻게든 더 시간을 끌어보는 거야. 이쪽에서 시간을 주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야 이거. 당신 왜 또 그래요? 미안해. 나 긴장을 했나 봐. 긴장은 무슨 긴장이에요. 결혼한 지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웬 장어야? 어, 물이 아주 좋길래 한 마리 샀어요. 자, 아, 그리고 당신 추어탕 좋아하나 모르겠네. 고마워. 뭐 장어다, 추어탕이다, 정력에 좋다는 건 집사람이 최대 해주는데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 졸은가 봐. 야, 그 방면은 내가 박사야.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 나 술 못 마시는데.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야, 너 마누라한테 사랑받기가 어디 쉬운 줄 아냐? 술 마셨어? 왜 그래요? 새 신랑 표정이 왜 이래? 아, 이 친구 글쎄 애국가 1절까지도 못 간대잖아. 난 4절까지 부르고도 남아서 한 번 더 부르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알아? 뭐야? 타고나야 되는 거야. 내 이름이 달래 병강수겠어. 아, 저 자식 저거 정말. 여보, 이거요. 이게 뭐야? 목구슬 팬티예요. 이게 남자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안녕하세요. 우리 부의 영원한 발전을 이야! 왜요? 야요. 박 대리, 자네 옥팬티 입나? 당신은 안 먹어? 당신 위장이나 잘 챙겨요. 난 됐으니까. 옥 팬티 말이야. 그 아무래도 불량품인가 봐. 나한테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어젯밤에 보니까 확실히 불량품이더라고요. 남편이 구구단 몇 단까지입니까? 일단 한번 시작하면 얼마까지 가느냐 이 말이죠. 2단쯤? 선생님, 저요. 저희 남편 9구단 9단까지도 안 바래요. 어떻게 5단까지만이라도 좀 안 될까요? 네? 걱정 마세요. 내가 5단이 아니라 9단까지 그냥 확실하게 가게 해드릴 테니까. 하루 세 번씩 꼭 챙겨 먹고 이 약 먹을 때 다른 약은 먹지 마세요. 알았죠? 그럼요. 저희 남편 약 같은 건 전혀 안 먹어요. 야, 일단 먹어. 이거 우리 선배가 먹던 약인데 효과가 끝내준대. 밖에 없다 임마 자식아.
박사 말대로 효과가 있으려나? 오늘은 꼭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애국가 2절까지. 2는 2, 2는 4, 2, 4, 8. 하나님이 보고 와서 3, 4, 12, 3, 5, 15. 3, 천리, 화력, 강, 산, 색! 야, 아, 이 많은 걸 다 당신이 만든 거야? 얼른 먹어요. 식기 전에. 여보, 왜 그래요? 이상하네. 왜 또 이러지? 아, 대체 얼마를 이렇게 같이 드신 거예요? 석 달쯤요. 일단 비뇨기과 전문의한테 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분께는 아무런 신체적 결함이 없는 걸로 판명됐습니다. 보통 조루는 뭐 심리적인 영향이 크죠.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심했다든지 과도한 자위 행위를 했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루는 무엇보다 그것을 극복하려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아내분께서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나 밥 안 줄 거야? 하루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나 꼭 아침 먹어야 되는 거 알잖아. 아, 그럼 회사 앞에서 대강 좀 사 먹든가요. 알았어. 뭐 이쁘다고 허건에 아침까지 차려달래. 일어나 여보. 어? 11시야 벌써. 아침 먹자. 어? 생각 없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귀찮게. 어, 당신이야? 이따가 저녁 때 회사 앞으로 좀 나올래? 데이트 좀 할까 해서. 이 집 음식 맛없대. 강남에서 꽤 유명한 집인데. 나 당신 한번 줄 거야. 당신 취향에 맞나 모르겠어. 고마워요. 이쁘네요. 요즘 같아선 정말 내가 왜 결혼했나 싶다. 생과부가 따로 없어. 생과부가. 아, 야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옛날처럼 신나게 한번 놀아볼래? 윤아경의 컴백을 축하하며, 어? 원샷! 야! 근데 웬일이야? 현무 양측께서 이런 데를 다 오시고. 아, 어떻게 된 거야? 나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해. 나왔어. 여보. 진짜 너무하는구만. 남편은 어때? 사람은 착해.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남편이랑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원한다면 언제든 네 옆에 있어주겠다는 얘기야. 이러지 마. 이젠 나 엄연한 가정 있는 여자야. 남편한테 불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바람까지 피울 생각은 없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솔직해져봐. 요즘 집사람이 영 이상해. 학원 날 외출이고. 혹시 바람 난 거 아니냐? 바람? 당신 왜 이래요? 싫어. 싫다고요. 비켜요. 자가지도 못하면서. 한강 호텔인데요. 501호에 계실 겁니다. 야,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냥 왔어. 어? 현장을 확 덮쳤어야지. 현장을. 내 눈으로 보고 싶지가 않았어. 원인은 다 나한테 있어. 나만 멀쩡했었으면은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아마 내 병만 고치면 우린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혼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만나는 남자 있어요. 알아. 알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당신 남자예요? 앞으로 나도 노력할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해보겠다고. 당신이 난 안 와. 지금까지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이러지 마 여보. 나도 당신한테 하느라고 했잖아. 당신이 언제 날 한 번이라도 만족시켜준 적 있냐고요? 여보, 내가 다 이해할게.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더 노력을 할게. 어? No. 내가 보기에 당신은 가망 없어요. 난 당신 같은 남자랑 더 이상은 못 살아요. 부부는 사랑으로 만나서 정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매번 만족하시기를 바랍니까? 두 분 사이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4주 조정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뭐야? 태국에서 찍은 사진이 이게 다야? 어? 어머. 야, 너네 그럼 관광은 하지 않고 호텔방에서 쭉? 어머, 기집애. 야, 그렇게 좋았어? 그 사람 밝혀도 어쩜 그렇게 밝힌다니? 다른 부부들은 관광이다 뭐다 사진 찍느라고 열 올릴 때 우린 호텔방 안에서 완전히 에로 비디오만 찍었다니까. 야, 걱정 마. 네 남편 몇 달 못 가갖고 힘들어져갖고 다시 제 페이스 돌아올 거야. 정말 그럴까? 당신 웬일이에요? 그게... 안녕하세요.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잠깐 이리 돌아봐. 아,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리. 점심시간에 어디 갔었어? 집에 좀... 선배, 아무리 늦장가 같다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심하긴 뭘 심해. 밥도 세 끼. 뭘 해도 삼세 판이 기본이지. 아니, 그럼 총각 때는 어떻게 참았어요? 난 한 달에 세 판도 힘든데. 이게 뭐예요? 사랑의 저금도.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마다 이 안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모아두려고. 예? 출장이요? 잔말 말고 다녀와. 알았지? 예. 내일 모레 지방 출장 가. 3일간. 근데요. 이러면 되겠다.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야, 왜 빨리 따라오지 않고? 알았어요. 당신 이걸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아, 그걸 어떻게 빼놓고 와? 근데 당신 정말 괜찮아요? 걱정도 팔자셔. 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 정말. 수고들 했다. 당신하고 서방님하고는 건넌 방을 주무시고 우리 여자들하고 민수하고는 안방에서 잘게요. 어머! 이러다 식구들 깨면 어쩌려고 그래요? 걱정 마. 제 사진이랑 피곤해가지고 아무도 못 일어날 거야. 진짜! 엄마, 쉬. 아니, 이렇게 어떻게 쉬래? 엄마! 엄마! 부부관계는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예. 급성 방광염이에요. 당분간 잠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밀월성 방광염이래요. 당분간 부부관계는 절대 안 된대. 어? 그게 정말이야? 그럼요. 장어를 괜히 먹었나? 병원엔 다녀왔어? 진짜? 짜잔. 이게 뭐예요? 그동안 많이 밀렸잖아. 일주일을 굶었는데 한 번에 끝나면 섭하지. 제발. 여보. 아우 진짜. 아니 이렇게 여보. 아니 여보 어디 가? 나 힘들단 말이에요. 오지 마요. 오지 마. 잠깐만요. 여보. 반찬이 왜 이래 갑자기? 요즘 뜨는 웰빙 식단이야. 먹어봐요. 몸에 좋대. 그래? 부부관계가 전문이라는 용한 점쟁이한테 받아온 부적이야. 남자들 양기를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는데 성공한 경우도 꽤 있대. 운동이든 뭐든 시켜서 나머지 기운을 쫙 빼줘. 특히 다리. 그런 후에 맥주 한잔 부어주면 바로 수면제지.
정력에 좋은 건 다 빼주시고요. 정력을 감퇴시키는 것들로만 약을 지어주실 순 없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세게 지어드리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너무 성욕이 감퇴된다 싶으면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여보. 아, 이게 뭐야? 아, 당신 보약이요. 아니, 나 고맙지 뭐. 왜 그래? 괜찮네? 그러게요. 아까도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중국에서 수입한 약인데 내가 하나 줄게. 효과 직방이야. 왜요? 짜잔! 임신입니다. 예? 이제 막 6주 지났대요. 부부관계 같은 건 피하는 게 좋다거나. 아닙니다. 산전 6주, 산후 6주만 빼면 굳이 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짠! 3박 4일 중국 여행권 2장 장인 장모님 갖다 드리라고. 당신 돈도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요? 그동안 모은 돈을 바꾸니까 그 정도는 되더라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 얼른 쫓아줄게. 애는 자. 어. 그냥 자요. 나 피곤해. No. 아. 정말 피곤하다니까요. 오늘은 그냥 자요, 제발.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 살림하느라고 파김치가 된 사람 잠자리에서까지 시달리게 하고 싶냐고요. 하루 종일 마누라 자식 벌어먹이느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 잠자리에서만이라도 좀 편하게 받아주면 안 돼? 넘치게 사랑을 줘도 고마운 줄은 몰라. 사랑이요? 그딴 사랑이라면 안 주는 게 고마운 거니까 제발 시도 때도 없이 건드지나 말아요. 밝히는 것도 너무 심하면 병이라던데 혹시 당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여자가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하면 되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모네? 관도 안 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어, 당신 선물. 아무래도 여자는 애를 낳고 나면 몸이 예전이랑 틀려지잖아. 그래서 당신도 이제 훈련 좀 하라고. 당신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예요? 당신 눈엔 내가 잠자리 상대로밖에 안 보여요? 나 그러기 이전에 당신 아내고 아이 엄마예요. 당신 밥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니, 누가 뭐 그렇대. 뭐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기가 막혀서. 당신 머릿속에는 어쩜 오로지 그 생각뿐이에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짐승이지? 뭐? 짐승? 누군 뭐 당신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없으니까 아쉬워서 하는 거지. 앞으로는 아무 여자하고나 해결해요.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당신 그 말 후회 안 하지? 안 해요. 당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웬 난리야?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깟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돈은 돈대로 다 버리고 그러다 몹쇠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상관할 거 없잖아. 당신한테 옮길 일도 없을 텐데. 여보. 그만해. 당신이 해줄 거 아니면은 그만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와이프가 잘해주겠어요? 그쪽이야말로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나 남편 없어요. 이혼했거든요. 겉으로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지만 사실 그 남자 그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배우자를 독수공방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을 뭐하러 했어? 한 게임 더?
당연히 콜이지. 어머,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너무 이쁘다. 오, 아 시원하다. 아니 정말 그러고 나서 아직 널 한 번도 안 건드렸단 말이야? 괜히 나중에 사내 못 사내 일 커지기 전에 너 남편한테 신경 좀 써야 되겠다. 그냥 잘 거야? 다 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 아 이거 나 오늘 피곤해. 여보. 아 정말 이 여자 귀찮게 왜 이래? 나 당신한테 쓸림 다 받아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응. 어서오세요. 천천히 보세요. 안에도 옷 많거든요. 네. 태호씨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요? 태호씨 장어요리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오늘 옷 하나 샀는데 한번 봐줄래요? 매장 여자가 어찌나 천박스럽게 생겼든지 파는 옷들도 어찌나 촌스럽고 디자인도 후진 거 있죠? 아 그런데 뭐하러 샀어? 당신은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됐어요 그 여자랑? 어떻게 알았어 당신? 내 뒤라도 밟았어? 지금 그딴 게 중요해요? 당신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날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 뭐라고요? 남편 욕구 하나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주제에 당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알아? 여기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매장이란 말이지? 어서 오세요. 이혼하셨다고요? 그런데요. 밤에 남자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찾아오신 용건 없으면 그만 일어날게요. 고마워요. 내 대신 남편의 배설구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배설구? 왜요? 내 말이 틀렸나요?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 와서 잘난 척이야, 잘난 척이. 뭐라고? 왜? 내 말이 틀렸어? 틀렸으면 당당하게 간통으로 고소를 하든가. 어머머머머, 아니 뭐 저런 년이 다 있어? 야! 남편 앞에서 야! 어머머머머,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야! 미쳤어! 우리 이혼하자.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 여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당신하고 끝내고 싶어. 잠자리도 못하는 부부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잖아요.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는 거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나 그거 빼놓고는 당신한테 별로 불만 없었어요. 난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 나 그 여자 놓치면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아. 날 좀 제발 좀 놔줘. 싫어요. 여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말라고요. 태호 씨. 그 사람 미선 씨랑 같이 있죠? 집으로 돌려보내줘요. 염치 없지만 저도 부탁드릴게요. 태호 씨, 저한테 보내주세요. 앞으로 더 살 날이 많은데 그 긴긴 인생을 타고난 본능을 억누르면서 살라는 것도 그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사람이 왜 사람이냐고요.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아닌가요? 저요. 신체에 아무 이상 없는 혈기왕성한 30대 남자입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성폭력이라고요. 성폭력?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성폭력에서 해방을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야? 당장! 자. 부인에 대한 불만을 다른 여성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은 지나치게 경솔한 처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부인의 고민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더라면은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일은 없었겠죠. 무엇이 두 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